요새 챗GPT 열풍이네. 이렇게 빨리 기술이 변하는데 우리에서도 이런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사장인 내가 직접 연구할 수도 없고 전문가를 고용하기엔 돈이 너무 들고 어디 도움받을 곳 없나? 잠깐! 정책 머니 머니! 정책 머니 머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보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을 알려드릴게 요요! 정책 머니! 역시 이번에도 나타나 주셨군 요요요! 당근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전문 연구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오늘 소개할 정책은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사, 석사, 박사 출신의 전문 연구 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름하여 중소기업 연구 인력 지원 사업 비트 주세요. 지원 대상 머니 기업 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 개발 전담 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머니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사, 석사, 박사 연구인력 채용 시 연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해드립니다. 와, 50%씩 3년이나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 방법 머니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월 7일부터 3월 7일까지 신청 중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와, 이제 우리도 챗GPT 부럽지 않은 전문 인력과 함께 기술 혁신해야겠어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I say 정책, you say money. 정책 머니 정책 머니 정책 머니 머니 정책 머니 머니 잠깐 여기서 퀴즈. I say 정책, you say money. 정책 머니 정책 머니 머니 중소벤처기업부.